야가지 뽕. 우리 리아는 이쁘라 이거 이쁘라. 우리 리아는 대체 누구 이렇게 닮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럽나 몰라. 아무도 안 닮았어. 아무도 안 닮았어. 아우 우리 리아가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번 학교도 일찍 가고. 요즘에 아침 일찍 가는 이유는 아침에 PC방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. 저번에 용돈 준 걸로 요루루 아이스크림 두 개도 사왔더라고.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까지. 아이스크림 두 개 산 이유는 내가 두 개 다 먹으려고 했던 거였는데. 그리고 여보 있잖아, 어? 아까 말이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에 리아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는 거 있지? 받아쓰기는 컨닝에서 100점 맞은 건데. 그래, 하지만 이건 기회야 기회. 새로운 장난감 까먹을 걸 받은 기회. 아빠 엄마, 그럼 나 받아쓰기 100점이랑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피자랑 햄버거랑 똥이랑 다 사줘. 어이 그럼 우리 리아가 오늘 얼마나 이쁜데요. 아이고 이걸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쁜지 몰라. 아 여보, 야 그럼 피자랑 치킨이랑 다 시켜주자. 어? 리아가 100점도 받고 그래. 동생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두 개도 사왔고 이쁜 짓 얼마 많이 하는데. 아유 그럼 우리 리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지. 아이, 우리 리아가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해가지고 얼마나 기쁜데. 그래 아유 저번에 빵 좀 맞더니 이번엔 100점을 맞았어. 아이고 너무 이뻐라 이거. 나도 예뻐해줘. 나도 오빠 먼저 예뻐하지 말고 나도 이뻐해달라고. 아 요루야, 하지만 오늘은 오빠가 이쁜 짓만 해가지고 오빠를 칭찬해주는 날이거든. 나도 이쁨 받고 싶어. 그러면은 요루루도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이쁜 짓 하면은 그때는 요루루한테도 이뻐해줄게. 그럼 아 멋있어 오빠. 부럽다. 나도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을 거야 이쁜 짓 해서. 하여튼 리아야 아이고 귀여워라.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토닥토닥토닥. 뭐야 벌써 점심이네? 아침에 엄마 아빠가 바쁜 일 있다고 급하게 나가시던데. 뭐야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가셨잖아 엄마도 참. 아 내가 이 더러운 거실을 청소하면 엄마 아빠가 어제 오빠처럼 나도 이뻐해 주겠지? 나도 이쁨 받고 치킨 피자 사달래야지. 청소합시다. 아이고 이씨야. 오빠는 잠만 자고 청소 좀 하지. 슈슈슈슈. 청소합시다. 아 이제야 좀 깨끗하네. 엄마 아빠 오면 내가 청소 이만큼 깨끗이 했다고 자랑을 하겠다. 엄마 아빠 오려면 좀 멀었으니까 한숨 더 자야겠다. 뭐야? 아, 잠 잘 나가면 이놈의 파리가. 어이씨, 정말 사람 미치게 하네. 어이씨, 안 되겠다. 오늘 너 제삿날이다. 내가 이 빗자루를 그냥 없애줘야겠어. 이 파리 녀석. 아, 여보. 아야, 오늘 주말인데, 개 모임 가느라 고생 많았어.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. 아, 여보도 고생 많았어. 아, 맞다. 어떡하지? 나 급하게 개모임 가느라고 집에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나왔는데. 아 맞다! 우리가 급하게 나오느라 이것저것 찾다가 막 어지럽혔지. 아유 그러니까 음식물도 제대로 안 했는데. 아이 그러면은 여보 내가 같이 도와줄게. 같이 치우자고. 아유 그걸 어느 세월에 치우나. 힘들어. 아 애들이 더 어지럽힌 거 아니야? 아야 어느 세월에 치운 다음. 뭐야? 아이 집이 깨끗해. 완전 깨끗한데. 아니? 리아야 지금 빗자루 앞에 뭐 하는 거야? 그냥 빗자루 쓸 일이 생겨서. 아니?
여보! 여보, 난 눈물이 날 것 같아요! 내가 자식을 정말로 아니, 정말로 내가 자식을 키워서 이렇게 청소 한번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여보 얘가 어? 좀 잘못 먹은 거 아니야? 아유,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다고 혼자서 청소한 거야 리아야! 너 요즘 왜 그러니? 학교도 잘 가고 100점도 맞고 어? 왜 이렇게 완벽한 거야? 아유, 아빠 이게 나이 말 야, 우리 리아 야, 원하는 거 뭐야? 너 많았어. 이거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. 하루 종일 치웠을 거 아니야. 아이고 아이고,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어? 리아가 해줘. 리아 뭐 갖고 싶어? 다 사줄게 아빠가. 장난감 피자, 장난감 피자 똥. 아빠, 엄마. 엄마야, 아빠도 거짓말 중이야. 누가 왜 그러지? 아유 모르겠어. 사춘기인가 보지 뭐. 야 장난감 피자 장난감 피자 장난감 피자 장난감 피자 똥 장난감 피자 똥 이거 그치 와 오빠 완전 뭐하고 이번에 처음에 이번에 둘다 있으면서 아유 꼬마야!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. 장사 방해되게 왜 여기서 울고 있어? 나빠! 아유 아이고 아유 알겠어 알겠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또 무슨 일이야? 집에서 엄마 아빠가 글쎄 저희 오빠만 이뻐하는 거 있죠?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. 오빠만 지금 좋아한다고? 응. 이거 큰일 나.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그러면 일로 와봐. 뭐예요? 아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한테 딱 맞는 책을 내가 또 팔고 있어요. 딱 맞는 책? 들어봐 잠시만. 그 뭐냐면은 그 네 이 그 책들인데 이 그 퍼런 책도 있고 여기 빨간 책도 있고 어 그리고 이건 일기장인데 일기장? 일기장은 그 보통 일기장이 아니에요. 무슨 일기장인데요? 이거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책이라고. 그 네가 그 원하는 소원을 딱 거기다가 그 일기장에 딱 쓰면은 그 소원을 한 시간 내로 또 이루어줘요.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기장? 감사합니다! 야! 돈 들고 와야지! 리아야 리아야 맛있게 먹으렴. 오늘 청소도 하고 이번주도 많이 했으니까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 리아 마다 맛있는 거 다 먹어. 아 요리야 도대체 뭐지? 뭐지? 요리야 그러지 말고 치킨하고 피자 먹으러 내려와. 진짜 엄마랑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아. 아마 엄마랑 아빠는 얘가 없어져도 신경조차도 안 쓸걸? 완전 어이없어. 그러면 엄마가 내가 없어지면 내 소중함을 다시 알지 않을까? 분명 그럴 거야. 내가 없어져야지요. 예쁜 딸이 한 명 없어져서 아쉬운 걸 알지? 애기장에 그렇게 적어야겠다. 가족들은 네가 없어지면 부모님이 나에 대해 소중함을 느껴주었으면 좋겠다. 됐다! 이제요 엄마랑 아빠가 내가 없어진 거 알고 좀 속상해 하시잖아. 응? 아 리아야 다 먹었으면 이제 방에 올라가자. 어? 네 아빠. 아빠랑 엄마랑 재미나게 놀자. 어 아이고 아이고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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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지? 어이? 응? 이 꼬마는 누구야? 리아야 네 친구니? 아닌데 얘 누구야? 어 누구세요? 무슨 소리야? 엄마 아빠 나잖아 나! 엄마 아빠? 어? 얘가 뭐 이상한 뭐 하는 애야? 여봐 알아 이 애? 그러게 나도 처음 보는 아인데 아, 리아 친구도 아니면 대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? 뭐야? 어? 도둑이구나! 어? 아, 아니 지금 내가 좀 말씀 불렀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?
아니 어이 얘가 이상한 애인 것 같은데 여보. 어휴 뭐지,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경찰에 신고? 애를 경찰에 신고해? 그냥 내쫓자고. 어? 네, 그럼... 일로 와.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우리 집이거든. 빨리 나가줄래? 아, 언니 여기 제 집인데요. 아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. 엄마 아빠라고 우리가. 아니 여기 제 집이라고요, 엄마 아빠. 진짜. 아니 그거는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하고, 여기는 바로 잉여맨 가족집이라고. 어 알겠어? 맞아 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 집에서 뭐 훔칠 것도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렴. 빨리 가. 아 진짜 뭐야. 하하 야 너무 TV 재밌지. 어 깔깔깔깔깔깔. 아무래도 일기장에 내가 없어지면이라고 써서 엄마 아빠가 내 존재를 잊어버린 모양이야. 어떻게 하면 좋지?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필요 없는 걸까? 아 리아야 어? 재밌게 하는 거 보자 이제. 어? 안돼 이거 재밌단 말이야. 여보! 여보! 아 여보 뭔데 이거 호들갑이야 어? 아유 큰일났어. 요루 가출한 거 아니야? 아침에 없는데? 어 뭐라고? 요루가 없다고? 어 분명 한 시간 전만 해도 아까 방에 올라가는 거 봤는데. 아유 그러니까 우리 요루가 없어 집에. 어디 갔나 봐. 어떻게 됐나 봐. 사라졌다고. 아유, 그럴 일이 없는데. 아 맞아 여보. 응. 요루 방에 이런 공책이 있었어. 어이? 그 공책? 뭐 일기장 같은데?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? 뭐라고 쓰여 있는데? 요즘에 오빠만 이뻐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밉다. 나도 빨리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100점만 맞아서 부모님 사랑받고 싶다. 부모님이 이쁜 짓 하면 이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도 청소했는데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오빠만 이뻐한다. 뭐라고? 엄마 아빠는 내가 없어지면 수중함을 알 거야. 내가 없어지면 수중함을 알게 해줘. 공채가 라고 적혀있다고. 아이 그러면 리아가 청소한 게 아니고 요루루가 청소한 거였어? 난 그것도 모르고 그래, 요루루만 어휴. 그러니까 리아만 이뻐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가출한 거 아니야. 이거 어쩌면 돼. 근데 요즘에 너무 요루루 앞에서 리아만 이뻐하긴 했어. 아유.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가출한 게 분명해. 아유 요루야 어디 있니? 어디 간 거야 요루야? 엄마 아빠가 내가 없어지니까 걱정하시는 건가? 분명 공책이 내 소원을 이루어준 거야. 엄마, 아빠. 요루야! 아유 요루야 거기 있었구나. 아유 나 엄마 아빠도 걱정하고. 아유 난 네가 청소한 건지도 모르고 리아만 이뻐하고. 아유 미안하다 정말. 아니야 이제 알아줘서 괜찮아. 아빠는 요루루가 없으면 죽어버릴지도 몰라. 안돼 없어지지 마. 다음부터 알겠지. 아 맞다 리아를 혼내켜야겠네. 야 김미야 너 왜 거짓말했어? 요루루가 청소한 건데 왜 네가 거짓 청소했다고 왜 했지? 어? 아니 나는 그냥 피자랑 햄버거 먹고 싶어서 그랬지. 녀석아 진짜. 아이 전화가 오네. 전화 왔는데. 아이 뭐야 누구 전화야 이 시간에? 어? 아이, 내가 받아볼까? 내가 받아볼게. 여보세요. 아, 네 선생님. 네 뭐라고요? 우리 리아가 하나쓰기를 컨닝에서 100점을 맞았다고요? 이 녀석 어제 먹었던 피자랑 치킨발 다시 뱉었네. 어떻게 뱉은 거야 아빠? 이 녀석 안 되겠어? 여보 배추를 갖고 와. 이 녀석 맨날 거짓말만 치고. 이 녀석. 이제서야 엄마 아빠 이쁨이 내 처지가 됐군.